semester ini hari kedua dan aku udah di bus mau ke hotelnya Casnya karena kita hari ini ada presscon dan apa interview. So my question will be for Sterling. So the first movie was a success and you joined the second one and it's also a success in Korea, 3 million viewers in 3 days. So how does it feel like to be in the movie? 그냥 굉장히 저희는 1편 때도 그냥 계속 똑같은 마음인데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고 이번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 저희도 궁금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신기록들을 세우고 있어서 또다시 계속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속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In the first movie, you only have one character as the Hyunmik, and in this one, you have two characters as the White Wildcat. So, is there any difficulties in portraying two characters in the movie? 아무래도 저희가 실제 찍을 때는 1부와 2부와 또 천년 전에 그 와일드캣과 같이 찍었기 때문에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뭐 다행히 저희 팀워크가 되게 좋아요. 굉장히 최상의 팀워크를 자랑하고 서로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서로서로 얘기 많이 하고 감독님 믿고 잘 따라가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Okay, so mine is for Kim Sun Shi. There was a scene of you doing archery. Did you get training before the archery or did you just follow the Jujimshu leads? 훈련을 하진 않았고요. 이제 저는 덕수이는 영화상에서도 처음 할 수 짜보는 거기 때문에 영화상에서처럼 해운맥 삼촌, 해운맥 주지우 삼촌에게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활을 쐈던 것 같아요. 형님 손가락 대고 있고 제가 땡긴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멋있네 그런 씬이니까. 네. So I'll be asking Mr. Lee again. What is the most challenging scene from the movie? Is it the one when you touch the human dirt? That's the one too.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저한테 제일 연기적으로 힘들었던 거는 그 나중에 이 3차사들의 과거를 밝히는 장면에서 거기서 굉장히 큰 또 슬픔과 그런 어떤 삶을 초월한 느낌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다가 중간중간에 그런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간에 또 제가 코미디를 해야 돼서 그런 거를 톤 조절하는 게 제일 사실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렇고 액션도 그렇고 그런 건 재밌었어요. What traits do you like the most from your own character? 저는 이 친구의 비애감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뭐 긍정 또는 부정이 아닌 그 중간에 그런 비애감 있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So in the movie there are lots of sad scenes while which makes the audience cry. Did you also cry when you first saw the movie? 현장에서도 촬영할 때에도 모니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장에서 보니까 또 뭉클을 한 장면도 많았고 같이 울었죠. 그래서 휴지를 챙겨가서 극장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My question will be for all of you. What inspires you the most from the movie? 저 영화가 참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특히 이 편은 한 장면을 뽑기가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영화가 끝나고 딱 저희 마지막 영화 끝나고 쿠키가 두 개 있어요. 쿠키 영상이 그걸 꼭 보시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그 이야기의 끝을 딱 방점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각자의 사연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서 한 장면을 뽑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서 그래도 그런 과거의 얘기들의 시작점이 송주신을 만나는 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송주신과의 첫 만남 정말 좋겠습니다.
글쎄, 저한테 가장 와닿는, 뭐 이건 제 대사긴 하지만 거기에서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상황이 있을 뿐이다 하면서 자기가 신이지만 천년 동안 인간들과 같이 살았지만 아직도 인간을 잘 모르겠다 하는 그 대사가 저희 뭐 무언가 살면서 무언가를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뭐 좀 맛있는 걸 좀 많이 먹어야겠죠. 맛있는 걸 좀 뭐 나는 좀 규칙적으로 운동을 좀 해서, 왜냐면 밤에 이제 한잔하고 좀 파티를 매일 49번의 파티를 열려면 또 이게 체력을 좀 키워 49일 동안 파티를 열어봤습니다.